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 기본이 되는 그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첫걸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암 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 어떤 영양 식단이 있을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치료 관련해서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서론 있고 위험 인자에 알아보고 또 예방법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중간중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냥 언제나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 혹시 여기 대장암 진단 받으신 분 계신가요? 진단 받으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아마 해보신 분은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우리 요 위에 있는 사진이 대장에 생긴 암이고, 요 밑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노란색이 대장인데,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이 아랫부분에 이제 직장에 생긴 암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암이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제 대장암은 위치에 따라 약간 위쪽, 이제 직장암은 바로 우리 항문 근처의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서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생긴 대장암은 그냥 복통 내지는 체중 감소 정도로 약간 좀 비특이적으로 증상이 생긴다면, 이제 항문 가까이에 생긴 이런 직장암은 항문에 바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피도 날수 있고, 혈변 같은 이제 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고, 또 항문적 통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사실 이건 모든 암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실 암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발암을 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제 혹시 생겼더라도 우리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이제 더 진행되지 않을 때 초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하면 이제 제일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건강검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발현되어야 우리가 병원에 오시겠죠. 그래서 증상이 발현돼서 이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 증상 발현 내지는 진단 치료가 조금 늦어져서 나중에 진단하신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한 이후에 재활이나 완화 치료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치료된 경우는 완치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고, 혹시 이제 치료가 늦어지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은 이렇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고, 조기 검진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활 완화 의료까지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예전 데이터긴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전체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하면 남성이 77세, 여성이 이제 84세로 여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장암뿐만 아니고 대략적으로 모든 암에 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한30% 정도, 그러니까 3명 중한 분은 모든 종류의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국에서는 위암이 별로 흔치 않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위암이 많고요. 특히 그 다음이 이제 대장, 폐, 간 순서가 되겠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갑상선이나 유방암이 좀더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대장, 위, 폐 순서로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 명수는 10만 명당 이제 걸리는 환자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망률을 보면은 지금은 또 이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데, 예를 들어 폐암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다고 하면, 이런 위장관 암, 간이나 위나 대장암이나 췌장암은 한10% 근처라고 보면 됩니다. 즉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빨리 진단을 하면 치료를 해서 사망률은 한10% 정도고, 90% 정도가 이제 잘 생존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대장암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면 이제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런 세포 단위에서 조금씩 비정상 세포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병변들이 보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용종이라고 하고, 그걸 슬라이드로 우리가 잘라서 살펴보면은 이제 샘종, 선종이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샘종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점점 점점 자라게 되면,
이게 저등급 샘종에서 고등급 샘종으로 점점 이제 암에 가까워 오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게 이 표면에서만 있던 이런 샘종들이 이 아래로, 대장의 점막 아래로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로 암이 되는 것입니다. 크기도 커지고 안쪽으로 깊숙이도 들어가고요.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대장암, 대장 점막뿐만 아니고 그 밑에까지 뚫어서 이렇게 세포들이 퍼져나가고 간이나 폐나 이렇게 뼈까지도 이제 세포들이 피나 림프관을 따라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세포에서 대장암은 용종이 발생하고 이제 암이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대략 한90% 정도 되는 대장암의 발생 경과입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를 살펴보면 나이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대략 50세, 여기가 보면 50세 기준인데요. 그전에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50세를 기준으로 이제 대장암이 크게 느는 비율을 보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50세 이상에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우리가 50세 이상이 되면 그 분변 검사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대장암 선별 검사를 이제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험 인자가 이제 이런 붉은색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기 중에서도 붉은색 고기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가 있고, 또 우리가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흰색 고기가 있죠. 근데 이런 붉은색 고기가 대장암에 특히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긴 음식도 관련이 있는데, 이유는 이제 이런 대부분 뭐 감자튀김, 라면에도 우리가 면이 튀겨져서 들어가 있죠. 그런데도 이제 트랜스 지방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이제 대장암 발생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도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아까 보여드린 그 대장암 전 단계의 이 용종에서부터 흡연은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장 이런 선종을 제거한 후에도 만약에 흡연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용종이 조금 더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용종이 점점 커져서 이제 암이 되니까 암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 대장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정도의 가볍게 반주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정말 매일 어느 일정량 정도의 양을 드시는 과음을 하면 이런 용종부터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배에서 3.7배 정도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팔다리는 다 살이 없고 마르셨는데 배만 이렇게 나왔다. 이런 복부 비만의 경우 사실은 조금 더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비만도 연관이 있지만 이렇게 허리둘레, 복부 비만인 경우에도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또그 사망률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운동 부족인 경우가 사실은 비만인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이제 육체적인 활동이 적은 직업에 종사할수록 대장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력도 조금은 있는데요. 우리가 유전성 질환, 그리고 가족성 질환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유전성 질환은 내가 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거의 다 병에 걸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물론 대장암에도 그런 유전성 대장암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 높지는 않고, 그 대신 이제 가족력이라고 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 또는 자녀가 대장암을 갖고 있으면 이제 아닌 분들보다는 대장암 위험이 한두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가 대장암이 있다 그래서 나도 무조건 대장암, 이런 건 우리가 유전성 대장암이라고 하고, 이렇게 없는 사람보다 위험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를 이제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일반적으로 선종이 생긴 다음에 암이 생기는 그런 어떤 경로와는 다르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 염증성 장질환을 앓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없는 분보다 한 20배 정도로 상승합니다.
이거는 그 선종이 생긴 다음에 암이 생기는 그런 경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 염증성 장질환은 20, 30대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십수년간 이렇게 염증을 앓음으로 해서 생기는 또 대장암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염증이 낮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다가 대장 점막이 변해서 생기는 암이고, 이런 경우는 염증성 장질환 자체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체도 이제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5% 정도 이제 유전되는 대장암이고요. 이런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남으로 우리가 아까 50세 이후에 대장암이 잘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 50세보다 훨씬 어린 시기에 대장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 외에 다른 장기에도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용종이 전 대장에 걸쳐 100개 이상, 수백 개 이상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유전적 용종증부터 발생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젊은 나이에 증상이 나타나고, 암도 걸리고, 예후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예방법을 볼 텐데, 사실 이따가 이제 음식 관련해서는 영양과 우리 그 영양사분이 또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그 영양 부분은 조금 짧게 짧게 넘어가고, 다른 부분 예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예방법은 처음에 위험 인자를 다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장암이 좀잘 걸린다고 하셨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감소시키고, 또 만약에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노동력이 많다 하면, 물론 이제 힘드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뿐 아니고 여가 시간에서 이제 실체 활동량도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그럼 운동이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보통 333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30분 이상 숨찬 어떤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서 그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소, 요거는 이제 뒤에 강의도 나올 거지만, 이렇게 채소나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섬유소가 대장 내용물을 희석시키고,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부피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우리가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냐 했을 때 상당히 사실 많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토마토는 한 10개, 딸기는 5, 60개, 사과는 20개, 이렇게 너무 많죠. 그래서 꼭 20g을 섭취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여기에 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도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스피린 복용도 뭐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보통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같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피린의 가장 큰 문제가 출혈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위나 장의 건강을 고려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강검진, 우리가 예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분변검사를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계신가요? 다 많이들 해보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변에다가 쿡 찍어가지고 아마 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5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다이 검사를 권유드리면 한 30%가 채안 됩니다. 이 분변을 해오시는 분이. 그래서 굉장히 낮은 걸로 돼 있고, 특히 뭐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특히 안 해오시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만큼 번거롭기 때문인데,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용종이나 내지는 대장암이 있을 때이 분변 검사에서 꽤 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변 검사에서 양성이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통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장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항문으로 들어가는 검사죠. 위는 위내, 위로 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항문으로 들어가면 이 대장 내시경 길이가
얼추 전체 대장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장이 짧거나 내시경, 긴 내시경을 사용하면 이 소장 끝까지 대장 내시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문으로 들어가서 이 구불구불한 대장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 최대한 대장 끝까지 보고 가능하면 이제 소장 끝까지도 조금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잘하는 숙련된 전문의한테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 다 해보셨나요?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다 해보셨다면 우리가 이물 먹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장에서부터 이렇게 쌓인 변들이 대장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뭐 변을 매일매일 보시고 또뭐 섬유소도 많이 섭취하시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정량의 대장 정결제만 먹어도 대변이 잘 나오는데 뭐 평소에 변비가 있으셨다던가 아니면 물을 좀 평소에 적게 드신다던가 하는 분들은 이 변이 딱딱하게 대장에 오래 있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드리는 이 장정결제를 드셔도 대변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물을 드리는데 이 물의 맛을 뭐 그동안 많이 이 장정결제도 발전을 해서 양도 좀 줄고 맛도 조금 더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역하고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먹다가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못 먹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래서 먹는 방법이 이렇게 전날 먹고 또 당일날 먹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식이 조절을 이렇게 하라고 권해드리죠. 우리가 아까 그 작은 용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cm 미만의 작은 용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용종들까지 다 제거하는 것이 이제 추후에 대장 내시경을 오히려 조금 더 적게 할수 있고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변 이렇게 건더기 같은 것들이 대장에 있으면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됩니다. 또 특히 그 내시경의 작은 구멍에 다 이게 막혀버려서 대장 내시경 자체를 할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사 전에 그 안내문에 우리 간호사님들이 보통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음식들은 대장 내시경 전에 먹어도 되지만 이제 이런 음식들, 이게 같은 밥이라도 흰 밥은 괜찮지만 잡곡이나 현미밥 이런 것들은 건더기가 많이 남고 또 콩나물, 김치 같은 깍두기 이런 종류도 많이 남고 이런 해조류, 다시마, 김, 미역 같은 것도 많이 남고요. 이런 야채, 양배추 샐러드, 시금치도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 잘 드시는 게 좋은 음식들이에요. 즉, 섬유소가 많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들은 평소에는 잘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이 장정결제를 먹는 그 기간에만 잠깐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쁜 음식들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장을 깨끗이 한 데에만 조금 방해가 되는 음식들이니까 그럴 때만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줄여서 보면은 여기 위에 이제 사진 보이시면 여기는 관광이 아주 잘 보이죠? 근데 밑에 보면은 이런 물부터 건더기까지 잘안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용종이 있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잘 발견이 되겠지만 이 아랫분들은 잘 발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 정결이 중요한 거고, 장을 비울 때, 이렇게 순서대로 봤을 때, 이런 색깔이 나오면 약을 조금 더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노란 꼭 소변 같은 깨끗한 물이 나오면, 아, 난장 정결제 이제 다잘 먹었으니까 대장 내시경 하러 해로 가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딱 했는데, 요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용종부터 해서 이렇게 큰 용종도 있고 이렇게 떼내고 나서 이렇게 한 2cm 정도 되는 용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cm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판별을 해요. 보통 한 5mm 기준으로 용종을 절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종이 있으면 작은 용종인 경우에는 이렇게 집게 같이 생긴 겸자로 딱 떼고 끝내고 조금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좀 완벽하게 절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주입한 다음에 올감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서 살짝 지져서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지진 부분은 한 대략 일주일 전으로 다 이제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큰 용종들이 있다, 한 2cm 이상의 용종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올가미뿐만 아니고 특수한 칼을 사용해서 이렇게 도려내는 시술을 합니다. 그럼 보통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깊게 도려내다 보니까 뭐 출혈이나 천공 같은 위험도 조금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도 잘 도려낸 경우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도려냈는데 그 깊이를 자세히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좀 깊다,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깊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장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되기 직전 전에 이제 용종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검사를 해서 용종을 다 절제하는 게 목적이고, 아주 초기 암까지는 내시경으로 그런 특수한 칼을 사용해서 도려내는 치료를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약을 마지막으로 해보면은, 위험 인자로는 아까 비만, 그리고 흡연, 뭐술 이런 게 있겠고, 관련 질병, 또 내가 원래 용종이 있었다, 내지는 드물기는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염증성 장질환이 있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식이는 뒤에 또 강의에 나오겠지만 이런 소고기,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고, 술, 담배 관련돼 있고, 이제 유전성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드물 수 있는데, 정말로 바로 유전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유전성 대장암이 있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은 가족이나 이제 자녀, 형제 같은 경우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 수준이 좋을수록 덜 걸리고, 나이가 조금 들수록 위험이 높고 하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은 이런 걸 그래서 아까 말한 예방법, 체중, 운동, 섬유질, 육류에피 금주를 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용종부터 다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대략적이긴 하지만 반은 우리가 안 걸리게 할수 있다. 즉 우리가 뭐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가족력도 어떻게 할수 없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을 하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략 50% 정도는 예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변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건강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분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혹시 나의 가족들 중에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최소한 50세 이상 될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암의 전 단계가 되는 용종을 우리가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단계가 되는 용종이 있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절제할 수도 있고, 좀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절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아주 초기 대장암까지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절제를 해서 아주 진행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